고부상. 짐이 진짜 진짜 많으신 분들은 요 가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몰랑이 분들 것도 두 개 구매를 했거든요. 실물로 봤을 때는 저는 데님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요즘에 저의 최애 모자 중에 하나거든요. 어머! 와 진짜 쫀쫀하다. 이런 브라 나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뷰티 아니요 바로 패션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잘 들고 다니는 소품들, 모자, 속옷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겨울 아이템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가방입니다. 제가 요즘에 잘 들고 다니는 투에투아 가방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즈는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위에 있는 잠금 장치는 따로 없는 약간 에코백 형식인데 리본을 묶어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물건을 보관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이 저는 대부분 에코백을 사용을 하면 이 밑바닥 부분이 흐물흐물거리거나 늘어지거나 쉐입 자체가 예쁘게 마감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 제품은 안쪽 밑판에 탄탄하게 그러니까 바닥이 있다 보니까 물건 자체를 많이 넣어도 늘어지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애플 기준으로 노트북 13인치까지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편이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방이고요. 전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활용도도 높고 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컬러별로 조금 더 쟁여놓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앞에 있는 투에투아 가방을 너무 잘 쓰는 나머지 이거를 한 컬러를 더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거든요.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가거나 고부상, 짐이 진짜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 가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해외여행 가거나 간단하게 출장하거나 뭔가 지방으로 일이 있어서 내려갈 때는 이 가방에다가 넣어 다니려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몰랑이 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물건 수납력이나 가로폭 깊이 자체가 훨씬 더 깊다 보니까 저는 받아보고 나서 훨씬 더 만족했어요. 작은 백에서는 만나보지 못했던 앞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보니까 수납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네이비 컬러가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공항 갈 때 꼭 기내용으로 짐을 가져갈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가방 안에 물건을 다 때려 넣어서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짐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이 투에투아 가방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얘는 텔파와 어그의 콜라보레이션의 미니백이에요. 이 미니백이 인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출시가 자체는 20만원대 중반에 출시를 했는데 크림에서 시가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30만원대 초중반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체스트넛 컬러가 인기가 가장 많아요. 인기도 많고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렵게 구했고요. 어그 자체의 감성도 살려주면서 겨울에 포슬포슬하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잘 쓰는 나머지 제가 데님이 궁금해가지고 데님도 구매를 했거든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체스트넛이 더 유명하고 비싼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이 데님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만족도는 높았거든요. 자세히 보면 박음질의 디테일까지 느낄 수가 있다 보니까 실물로 봤을 때는 저는 데님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화이트나 블랙 옷에다가도 데님 컬러 같이 매치를 하면 조금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더 많이 쓸 것 같은 제품은 저는 데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둘 다 너무 잘 쓸 것 같아서 여행 다니거나 집 앞에 간단하게 외출을 할 때는 이거 어그 가방으로 들고 다니려고요. 제가 제 거 구매하면서 몰랑이 분들 것도 두 개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는 데님, 하나는 체스트넛. 이거는 너랑 나랑 아랑으로 이벤트를 하면서 몰랑이 분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두 개 더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포장도 안 뜯고 쟁여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몰랑이 분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완전 축하해요. 이거 데님 너무 이쁘거든요. 꼭 우리 몰랑이 분들이 이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가방은 아노에틱의 스웨이드 토트백으로 알고 있는데 크로스백이거든요. 크기 자체도 넉넉하면서 수납력 좋은 스웨이드 백을 제가 찾았거든요. W 컨셉에서 제가 잘 사다 보니까 W 컨셉 제품들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다 너무 레더나 아니면 너무 늘어지는 천 소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
저한테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이거 아노에티. 크기 자체도 너무 미니백도 아니면서 너무 빅백도 아니고 적당한 크기에 만져봤을 때 보들보들거리는 이 스웨이드 자체 질감도 만족스럽거든요. 여기다 이제 뭔지 아시죠? 키링 같은 거 귀여운 거 한두 개 달아주면 조금 더 깜찍하게 멜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여행 갈 때 이거 들어주려고 구매를 했어요. 안쪽 보면 수납이 정말 잘 되게끔 가로로도 폭이 괜찮고 세로로도 넓다 보니까 수납 자체는 진짜 빵빵한 편, 가성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노에틱도 가방을 좀 잘 만들다 보니까 제가 약간 믿고 사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저의 최애 모자 중에 하나거든요. 착용했을 때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약간 초파 같은 모자 느낌이거든요. 폭도 넓고 얼굴도 작아 보이면서 이게 화이트 컬러다 보니까 얼굴에 약간 반사판을 댄 것처럼 얼굴 자체가 환해 보이더라고요.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정말 잘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가 이걸 보더니 탐이 났는지 검은 색깔 컬러를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블랙에 화이트 포인트 들어가 있어서 게다가 남자분들이 착용해도 좋을 것 같고 전 오히려 블랙이 조금 더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랙도 추천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저희 오빠 거 사면서 핑크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핑크가 웜한 핑크가 아니라 약간 쿨한 핑크 느낌이에요. 딸기우유 같은 색상이라서 쿨톤 분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착용을 하면 조금 더 귀여워. 뽀용뽀용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텐 조금 튀네. 이렇게 튀는 모자 한 번씩 착용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끔 고를 때 한 번씩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 깔별로 구매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흰색, 검은색, 분홍색 브랜드에서 출시한 컬러들은 전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마르디 앤 맥크르디. 요즘에 정말 핫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배우 김고은 씨 모델로 착용을 했는데 후기나 핏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지금 만져봤을 때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까슬거림도 많이 없어서 피부 자체에 닿았을 때도 편안한 느낌이라서 휘뚜루 마뚜루로 잘 입을 것 같은데요. 얘도 구매를 했거든요. 컴프레션 눈슬립 삭스 데일리 핏. 제가 종아리 붓기가 엄청 엄청 심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하거든요. 저한테 인스타 광고가 떠가지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진짜 양말인데 어머 어머 와 진짜 쫀쫀하다. 이게 사이즈도 S랑 M 두 가지가 있어서 자신의 종아리 굵기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생각보다 좀 단단한데요? 약간 의료용 압박 스타킹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인데 굉장히 탄탄해서 외출할 때는 이거 착용하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착용을 해보고서는 한번 후기도 남겨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지그재그에서 메이빈스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타프라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속옷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속옷을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죠? 와이어 있는 속옷 착용하면 이게 진짜 답답하고 끼이고 움직일 때마다 이 와이어의 움직임 때문에 가슴에 딱 맞지 않고 약간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이어 속옷을 점점점 피하게 되고 잘 입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는 브라탑 위주로만 입고 있는데 메이빈스 쇼핑몰에서 이 브라탑이 후기가 좋더라고요. 브라탑을 입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가로로 쫀쫀한가, 세탁기에 돌렸을 때 흐트러짐이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끈 자체가 탄탄한가요? 근데 이 후기 자체가 너무 괜찮아서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받았을 때 자체는 너무 만족스러워. 탄탄한 기모여가지고 생각보다 좀 도톰한 느낌이 들고요. 안쪽에 기모 면이 느껴지다 보니까 부들부들한 착용감도 괜찮아요. 저는 속옷 받자마자 항상 뒤집어 보거든요. 뒤집었을 때 이 브라캡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속옷 빨려다 보면 브라캡 막 터지고 날아가고 막 분리되고 난리 나거든요. 캡이 탈출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만족스럽고 어깨도 좀 탄탄한 느낌이라서 저는 물랑이 분들 중에서 이런 브라 나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라이분들 지금까지 제가 택배 까서 소개를 안 했었던 저의 패션템들 속옷, 가방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겨울에 쇼핑할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